이 기조를 좀 전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과 경제적으로는 절대 우리가 디커플링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선언까지 하면서 중국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 미국의 이 무역 수지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도 여러 번 중국 경제에서 완전히 분리되면 양국 모두의 재앙이 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중국과 미국은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이미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제조업은 가져오되 반도체는 떨궈내겠다. 이런 식의 선택적인 디커플링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이죠. 그렇죠. 아무튼 우리 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한숨 났네요. 네, 네. 다행입니다. 자,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 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정치권 이슈들 뭐가 눈에 띕니까? 민주당 이슈가 좀 눈에 띕니다. 예. 임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부결. 그리고 김은경 혁신이 출범. 예. 이렇게 두 가지가 좀 중점된 것 같고요. 나머지는 배 소장님이. 네, 거기도 뭐 이슈들 많았습니다. 후쿠시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뭐 갈등되는 것도 나왔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장애 집회 형태로 가져가고 있고, 또 조국 전 장관 출마설도 또 훅간 그렇죠. 달아오르는 상황이었고요. 그 외에도 중국 이슈도 계속 됐던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 싱어이밍 대사 관련.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지난주가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된 지 한 100일 돼서. 그렇죠. 김기현 대표 관련해서 또 뭐 존재감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일들이 이야기가 또 되는 그런 상황들도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또 주목받았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가장 최근 뉴스죠. 예, 예. 그것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이 예. 아주 분노에 계시더라고요. 교육과정 평가원 뭐 감사 들어가고 네. EBS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계 비율을 한 50%로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우리 대한민국은 입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뭐 마지막이긴 하지만 그걸 언급했긴 하지만 가장 최근 뉴스니까 그 수능 발언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네. 뭐 대통령은 연초부터 이 수능 개편 뭐 등등을 지시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후속 보도들에 따르면. 그런데 그게 이제 교육부에서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이번 모의평가까지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모의평가까지 이번에 이루어진 과정으로 보면 교육부에서는 그럼 대통령의 지시를 안 들은 걸까요? 아니면 갑자기 기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교육개혁이요. 단순히 1년 만에 또 몇 개월 만에 방침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교육개혁위원회 같은 데서 뭐 5년에 한 번 이렇게 좀 바꾼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걸 대통령이 올해 지시했는데 안 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카르텔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는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수능 쉽게 내라고 왜 쉽게 안 내? 왜 어려운 거네?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지문 외에는 내지 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이번에 9월 달 이제 모의고사 있고 예. 이제 수능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이제? 이제 완전히 방침이 완전히 바뀌게 될 수밖에 없고 예. 변별력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에 또 학원들이 상당히 주목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수능 한두 문제 가지고 등급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150여일 앞두고 갑자기 쉬운 수능 교과서 밖에 출제 안 해. 이렇게 간다면 아마 고3 수험생들 멘붕일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걸 떠나서 쉬운 수능 하면은 학원 없어질까요? 사교육 없어질까요? 또 수시가 여전히 또 존재하고 있는 한 학원 없어질까요? 저는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교육은 더 뿌리 깊은 문제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저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훨씬 더 문제 치유의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일이지 이걸 단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교육부 장관은 뭐 하는 겁니까?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의 국장과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대통령 한마디에 지금 또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다라는 것은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럴 일이 아니고 또 우리 교육행정으로도 또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나 학생들도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자꾸만 대통령 한마디에 뭔가가 뒤집어지고 뒤죽박죽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곤란할 것 같고 만약에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교육계획에 관련된 입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이 있다 그러면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교육부 장관이 그럼 차근차근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단계단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부 내에서 수기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제 계속해서 뒤따르는 후속 부도들이 나오잖아요. 예. 대통령실도 자꾸 또 이제 또 해명 설명을 하고 네. 또 가장 그 제가 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본 뉴스를 보면 이주호 장관이 그날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주호 장관 책임론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은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라고 표현했는데 네. 이주호 장관이 그거를 기자들 앞에 브리핑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내용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대통령실의 설명에 의하면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라는 표현과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이라고 하는 표현은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죠. 예. 그다음 또 이게 갑자기 이런 대통령의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럼 쉬운 수능 얘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대통령실은 거듭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얘기가 아니고 공정한 수능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처음에는 치우고 그러니까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예를 들어 킬러 문제들을 좀 줄여란 지시식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했는데 그럼 그 얘기가 아닌 건지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다룬 내용을 다루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고 공정한 문제를 내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니 근데 처음에 대통령실에서는 쉬운 수능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이 얘기 아니야라고 하잖아요. 공정한 수능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혼란스럽게. 공정한 했어요. 수능이 뭐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 공정한지 안 공정한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돼. 네, 하여튼 뭐 수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수사래요? 공정한지 안 공정한지. 네.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들을 되게 혼란스럽게 하고. 학생들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혼란을 준 것 자체가 되게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그 싱하이민 대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번에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 먼저 브리핑을 제대로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탓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쉬운 수능 이거 분명 대통령실에서 자기네들이 브리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확실해요? 속보에 나왔잖아요. 아니라는 것 같은데. 아니래요? 계속 보도들을 보면. 근데 저는 그렇게 보도 속보를 그렇게 받았는데. 저는 제가 해석하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이번 그 이야기가 나왔던 발단 중에 하나가 저는 지난 3월보다는 최근에 실시된 모의평가거든요.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만이 쏟아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문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덜쭉날쭉이야 하면서 이제 뭐 EBS 연계 이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출제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좀 더 학생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이게 어떤 일정한 범위 밖으로 출제가 돼서 킬러 문제라는 것이 이제 뭔가 변별력을 취하기 위한 거란 모르겠는데 아무도 모른다.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만유인력의 법칙을 묻는 그런 과학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예, 10명 중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9명 가까이 수험생들이 털리는 문제였는데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는 그런 문제 내지 마라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정하다면 입시가 지금 그러면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 쪽으로 들어가면 더 꼬이는 것이고
저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학생들이 당황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내지 마라. 그리고 EBS와 연계해라. 예, 예. 학교의 교과서 범위 내에서 내라. 저는 그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시는 학생들이 당황할 정도의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으면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쉬운 수능이 되는 건 맞는, 그러니까요. 맞는 얘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또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2시 33분에 이제 속보로 받은 거는 정확한 워딩은 윤석열 대통령 학교서 다루지 않은 내용 수능 출제 배제해야 이런 그, 식의 이제 그게 이주호 장관이 그런 내용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네. 윤 대통령은 학교에서 다루지 않은 이란 표현을 안 썼다는 거예요. 네. 계속 이제 말을 해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교육 문제는 큰 개혁의 차원에서 그러게 말입니다. 원칙론적인 차원에서 먼저 스케줄을 좀 그려놓고 장기 플랜을 짜고 네. 몇 년에 걸쳐서 하는 맞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불쑥 얘기 나오고 연초부터 우리가 지시했는데 말을 안 따르니 국장도 경질하겠다. 심지어는 교육과정평가원 감사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일선 학생들은 당장 뭐 얼마 안 남은 이번 수능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우리 뭔가 노동개혁도 그렇고 연금개혁도 그렇고 교육개혁도 그렇고 자꾸 가정에 매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해결책은 뭐냐면 노사 간의 문제가 잘 해결돼서 노사 간의 동등한 관계 그래서 좀 더 생산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좀 더 개선된 더 미래지향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계획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집회 시위를 어떻게 될까? 야간 집회 가능하냐 마냐 이런 쪽에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교육도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입시에 매달리고 이런 지금 이런 교육에 이제 좀 벗어나냐. 언제까지 서울대 뭐 예. 연대 고대하는 이따위 입시에만 매달려 있느냐. 정말 아이들이 30개 40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이런 정말 입시로 이제는 우리가 바뀔 수 있느냐. 근본적인 변화죠. 그게. 이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네.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알겠어요. 자꾸 입시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아마 이번 수능 출제를 부탁받은 교수나 교사분들이 어려울 거예요. 꺼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이도 예. 조절을 잘못하면 예. 이거 비판받기 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 9월 달 모의고사부터 난이도 조정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할 것이냐. 그 왜 5살 학교 입학 검토해보라라고 했다가 쑥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조금 유연하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갔다가 그게 69시간으로 갔다가 쑥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이제 수능 언급도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 금년 수능 문제는 정확히 작년하고 비슷하게 할 거예요. 쉽게 안 내고요. 정확히 작년하고 비슷하게 하지 않으면 진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아니 교육부 입시 금년에 갑자기 바뀌었는데. 쉽게 내보세요. 네. 그러면 진짜 혼란 생기죠.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시하시고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 반발이 세니까 물러서잖아요. 다섯 네. 살 입학도 물러섰고 69시간도 물러섰잖아요. 이것도 조만간 물러선다니까요. 그러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번 수능은 정말 작년하고 비슷하게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난이도를 어떻게 맞출까요? 똑같이. 정관용인 그 말씀에 하나 더 붙이면 EBS 연계율 50% 나오니까 딱 절반은 EBS에서 나올 것 같아요. 원래 그건 그렇게 해왔어요.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그냥 마지막 말씀드리면 예. 대통령의 발언과 선택과 결정은 최종적이고 신중해야 돼요. 이렇게 불쑥 던져놓고 신중치 못하다라는 비판과 판단을 받게 되면 대통령의 말의 무게감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거든요. 또 이것뿐이 아니고 최근에 뭐 벌어지는 양상을 보면 대통령이 뭔가를 지시해서 오히려 그걸 바로바로 이행해 나가는 스타일로 국정이 움직여 나가는 모습들이 확실히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 그 범죄자 신상 공개 문제 부분도 대통령이 살짝 언급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일요일 날인데 고위 당정 협의회가 지금 모여서 그 문제 논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꼭 그런 스케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만기 칠라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냥 뭐 장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석들 모아서 회의를 기탄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시고 참모들이 그건 아니에요. 네, 네. 아, 그건 맞아요. 이렇게 서로 의견 교환하는 건 괜찮은데 대통령께서 좀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대통령실에서 먼저 막 홍보를 하죠. 네, 브리핑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모들께서 좀 더 신중하게 브리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통령이 국가 정책의 최고 또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외교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뭐 재반 분야에 관여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 예. 저는 이제 어떤 정책이든 간에 최종적인 이 결정이 내리기 전에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부각된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장점도 있겠지만 많은 또 단점이 뒤따를 수도 있고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싱하이밍 대사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위안스카의 발언이 이게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파장이 크게 예, 전달될 예. 수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의 발언이 라스트 댄스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여지를 발언이 남겨둬라. 마지막이면 그 다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뭐 도어 스태핑 초반부 과정에서부터 얼마나 논란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젠 좀 바뀔 때가 됐는데 안 바뀌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 계속해서 오히려 더 좀 심화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깨알 지시를 내리면 바로 이행에 들어가는. 이 방식이 꼭 좋은 건지 정말 이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전체가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수석이라든지 대변인이라든지 다 언론을 경험을 해보시고 공적인 기관에서 근무를 해보셨던 분들인데 이런 워딩들이 나가면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지 못했다라고 하면 참모들이 무능한 거고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 발언과 그 발언은 꼭 집어넣어서 브리핑을 해 라고 지시를 하신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거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다른 얘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면 네. 그것 또한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요. 되돌아보기 걱정스럽습니다. 바라고요. 1시 32분 조금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까요? 이현식. 네, 강원도와 이어지는 길들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홍천 부근 지나기 답답하실 텐데요. 작업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2차로가 막힌 상황이라 3km 구간에서 정체 이어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이용하신다면 서울 쪽으로 인제 부근에서 정체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는 사고가 있습니다.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설악에서 화도 쪽으로는 14km 구간 무척 답답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의 정체 더 늘었는데요. 지금은 전체 40km가 넘게 막히고 있습니다. 진부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평창에서 두뇌터널 쪽으로 긴 정체입니다. 또 새말 부근 어려움 감안하셔야겠고요. 경기권에도 차가 많은데요. 여주 부근에서 구간 막히다가 이천 부근에서 다시 속도를 줄이게 되고요. 덕평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또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쪽으로는 사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잠수교 행사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 얘기로 가서 아까 장 소장이 얘기했죠. 이 돈봉투 사건 2명 체포동의안 부결된 거. 우리 이 시간에 얘기할 때 다들 가결될 거라는 식으로 전망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저 배 소장. 배 소장은 부결이라고 그랬나요? 부결. 네네. 저는 가결.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봤던 가장 큰 이유가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주에 이래경 혁신위원장 관련 건이 있었고 예, 예. 싱하이밍 대사 관련 이제 파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련의 파장을 비춰보면은 가결보다는 부결 쪽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게 가결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 쪽에 또 체포동의안이 기소되는 건이 한 건 더 있다면 별건으로 그럼 체포동의안을 가결 안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상황이라면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임명 내용을 봐도 그렇고 그냥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층이 가장 중요한 이제 결정 사안이 됐다. 그냥 밀어붙이는 쪽으로. 그렇다면 뭐 총선까지는 부결이다. 네. 그 돈봉투권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단호히 선을 그어서 다들 뭐 자진 탈당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였으나 네. 체포동의안 가결까지는 안 된다. 네. 아니다. 이런 분위기라고 읽으셨다. 예. 장 소장. 근데 저는 하여튼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혁신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상식에 맞는 정당으로 탈바꿈하자라고 논의를 시작한 이유가 이 돈봉투 사건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돈봉투 사건의 핵심 관계자 전직 민주당 의원 두 명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을 부결을 시켰다. 예.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이 혁신할 생각이 없다라는 반증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그 이래경 사태를 거치고 혁신위원장으로 새로 선임된 김은경 위원장도 네.
돈봉투 사건은 이거는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네. 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을 전쟁 상태로 보고 뭐 여론을 의식해야 되는데 지금 더불어민당이 중간지대 여론을 별로 의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당의 지지층들이 더 중요하다. 뭐 국민의힘도 과히 다르진 않습니다. 핵심 지지층들 지지 기반을 더 중시하고 있는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더 많은 지금 리스크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특히 예. 이제 검찰 쪽으로부터 이게 이제 총선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큰 위협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침묵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은 무소속이지만 더불어민당의 여파가 미칠 테고 그리고 윤관석 이승만 의원도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지만 계속 수사는 받을 테고 송영길 전 대표도 마찬가지일 그렇죠. 테고 예.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중간지대도 문제지만 어느 순간 호남 40대 화이트칼라 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도 건들리는데 예. 저는 24일과 23일이 상당히 분수령이 됐다. 그날이 뭐죠? 왜냐하면 23일은 한상혁 전 반통위원장의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그렇죠. 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는 24일은 바로 이 전 대표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는 날이거든요. 예, 예. 저는 호남 민심이 작동된다면 바로 이날이다. 이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숨을 멈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긴장합니다. 이게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 왜?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 법원 판단은 상당히 파장을 일으킬 텐데. 그렇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귀국 그날이 무슨 큰 파장까지 있겠어요? 저는 근데 왜냐면 그다음 어떤 행보를 보여야 파장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라서 저는 비명이 숨죽이고는 있지만 지금 이따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 잠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주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양양자 무소속 의원도 3당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당 창당 얘기하죠. 예, 그래서 저는 예. 광주 민심이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 왜? 이재명 대표는 조금 그래도 지역적으로 결을 달리는데 그래도 민주당의 핵심의 핵심은 호남이거든요. 예, 예.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아무런 방향성 없이 단순 기구한다.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대표 기국이요? 어느 하나의 구심점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 뭐 인지도는 좀 높을 수 있겠지만 저분이 좀 신망을 받는 지도자급이냐, 지지를 받고 있느냐, 민주당 계층에서도 지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느냐 그런 걸 봤을 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오셔봤자 당분간은 정중동, 그래서 특별한 역할이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도 10월까지는 절대로 그만둘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정식 사무총장이 막 얘기를 하던데 12월 달에 만약 그만두면 전당대회를 새로 열어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비명계나 친명계 다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만 안 두면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대표 대행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총선 때까지 쭉. 네. 왜냐하면 본인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선대위 체제로 전환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1월달이나 예. 2월달쯤에 비대위 체제의 전환 이거는 전혀 지금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네. 조금 더 많은 국민의 기대와 뭐 염원을 담아서 제대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할 텐데 그것도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소개하면서 금융 쪽에서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한 분이에요. 그래서 개혁적인 분이에요. 이랬거든요. 금융은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이 정치권은 문외한이거든요. 그런 분이 여기 지금 예를 들면 170여 명의 민주당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예. 상당히 날카롭게 지금 보고 있는데 예. 과연 제대로 혁신할 수 있을까. 이거 우선 일반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이미 멀어졌어요. 멀어졌죠.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네. 또 혁신위원회를 우리가 만들고 돈봉투 반성하면서 파격적으로 변하겠습니다. 이번 위원장은 누구십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오 와. 할 만한 분이 나와야 네. 관심을 모으는데 이미 그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당대표도 혁신위원회에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은경 위원장에게 혁신위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권은 주겠어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혁신안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뭐 안 내놓으면 우리가 참고해 볼게요.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저
그럼 혁신이라는 무용지물.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혁신위의 정관용 의원께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외연 확장성을 기대하는 유권자층이 어떤 권한이 가야 가장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공청 기준상 그런 거죠. 그런데 예. 비대위가 아닌 이상 공청관이 가겠습니까? 안 가죠. 공천 기준선, 그러니까요. 공천권까지 갖는 건 아직은 아니고. 그런데 공천 기준선이 간다는 것 정도로 혁신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일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혁신위가 아예 시작도 전에 예. 이 장이 파장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민주당 얘기 좀 했는데 답답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이거 역시 좀 답답해요. 네. 취임 100일 맞았는지 모르는 국민이 거의 대부분일 맞습니다. 겁니다. 네. 먼저 김기현 대표 목소리 잠깐 듣고 얘기 나누죠. 내년 총선에서의 시대 정신은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입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3대 개혁 등으로 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야 할 올바른 길은 흔들림 없이 결연히 나아가겠습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공천에 대한 국민과 당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당은 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지키고 공천 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 공천,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 이런 표현 쓰는 것 말고 검사 왕국 아니다. 그 말이 전부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나오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자, 우선 취임 100일 어떻게 평가하세요? 큰 기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김기현 당대표가 뭐 독자적인 권위와 권한을 갖고 뭐 국민의힘과 정치권을 개혁해 나가고 혁신해 나간다라는 생각,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판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통령실과 싸우지 말고 윤핵관들과 갈등 없이 당을 내년 총선 때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해줘. 예. 이게 가장 큰 임무였거든요. 예. 저는 그 임무를 지금 잘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대략 한 80점 주고 싶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굉장히 후한 점 주시네요. 딴 거 기대하면 안 된다니까요. 기대를 할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저는 뭐 기대 차원을 떠나서 오히려 저는 뭐 공천 이야기는 하나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줄 모르고 맞아. 아무리 김기현 대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천하는 내년 뭐 1, 2월 시점에 또 뭔가 하나 날벼락 같은 게 불벼락이 떨어져서 뭐 전직 검사가 공천을 받는 상황이 되면은 또 뭐 온갖 억척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 예. 다른 걸 떠나서 지금 당장 100일 정도 되는 김기현 대표가 왜 존재감이 없을까? 저는 뭔가 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정책을 좀 더 잘 당이 내걸 수 있는 정책이 있거든요. 그렇죠. 집권 여당으로서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오목교가 아니라 노련교다. 노동, 그다음에 연, 연금, 그다음에 교육인데 뭐가 없어요. 노련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하는 야심찬 정책 연구 기능을 가지고 있는 또 연구원도 있는데 여기 박수영 의원이 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라성 같은 연구원들도 몇 명 충원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좀 뽑아내서 아 이런 건 우리 집권 여당에서 정부 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서 서포팅하겠다. 그런 게 나오면서 이걸 좀 더 여러 군데 홍보도 하고 또 나가서 방송에 나가서 알리기도 하고.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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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발 이거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서 예.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이 됐든 양곡관리법이 됐든 이런 걸 또 더 대안을 좀 더 뾰족하게 제시해서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래도 양국관리법이 됐든 노란봉투법이 됐든 간호법이 됐든 아 이것만큼은 우리 집권 여당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하고 좀 이런 걸 하면은 김기현 대표가 분명히 그런 걸 또 잘했던 적도 있었어요. 예. 그게 오히려 존재감을 뽐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과 정책을 네. 내야 하는데 대통령실과 정부 뒤를 따라다니면서 야당 비판만 하는 그런 여당이 됐으니까 문제인 거죠. 잠깐만. 80점을 주셨다고 방금 전에 장선수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기대하시지 말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집권여당처럼 예, 예. 뭐를 당정협의에서
당이 우위를 갖고 정부를 견인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하지 말라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그립감이 너무나 세요. 그러니까 장소장의 네. 기대 수준에 비추어 80점이다. 그렇죠. 아. 그 말인 거지. 맞아요. 일반 상식의 기준에 비추어서는 몇 점입니까? 몇 점입니까? 200점 만점에 80점에. 그럼 40점 40점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아. 기대를 우리가 다른 수준으로 네, 해야 될 알겠습니다.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 출마할까요? 저는 우병우 전 수석 출마할까요? 아, 하고 싶어요. 둘 다? 예, 저는 두 사람 다 출마를 하는데 우병우 전 수석과 조국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상당히 많죠. 뭐 학교도 있고 전직 이제 민정수석을 했다는 것도 같은 점이고 좀 차이점이라면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 굉장히 로컬. 자기 이제 그 출신 지역에 집중이 되겠습니다. 경북 영주에서는 뭐 우병우 전 수석 그러면은 뭐 앞으로도 우병우 뒤로도 우병우 뭐 이런 데 하여튼간 뭐 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결집도가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워낙 전국적인 인물이니까 두 사람 다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른바 소원수리 명예회복이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 명분과 이유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병우 전 수석은 무소속으로 공천 받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왜 이게 이제 경북에서 공천을 했을 때 그게 수도권에 여파를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경북 영주 출마. 조국 전 장관도 김의겸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는 무관하다 그랬거든요. 예. 김의겸 의원이 이게 암시를 해버렸어요. 무관, 무소속, 관악. 무관, 무소속, 관악. 그래서 저는 무소속으로 관악에 출마한다. 네. 예. 출마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출마할 수 있을지는 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재판 때문에요? 재판 때문에도 그렇고 진보 진영 같은 데서 만약에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악몽과 같은 정치 선거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쇠락의 길을 걸어간 게 결국엔 두 가지 축이잖아요. 하나는 부동산 민심,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 사태. 그런데 자꾸 그 분노를 다시 국민들에게 상기시킬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공천 줄 수가 없을 것이고 없어요. 그러니까 무소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소속이나 본인은 이제 주위 분들에게 신당 창당하겠다고 그런대요. 조국 신당.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지역에 출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예전에 2020년도 비례위성 정당처럼 비례정당 만들어가지고 본인 상위 순번 받아서 좀 국회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부적절하죠. 지금 1심 끝났고 2심인데 그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또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부인은 4년 선고받고 감옥에 있고 본인은 2년 선고받고 지금 2심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입장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상당히 부적절하고 우병우 전 수석도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중요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 정치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개인 한풀이 하려고 그래요? 명예회복? 명예회복하는 게 국회의원 역할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개인 한풀이와 명예회복이 선거의 중요한 동력이다라고 아까 배송사님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돼요? 그게 뒤섞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에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국민도 썼고 저도 써갔어요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예. 그래서 친박 연대가 10석인가요? 17석인가요? 그렇게 이 당선자를 배출하게 됐었고 우리 정치권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선거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였다면 선거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죠. 역대도 그렇고 최근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옳고 그름이 아닌 선거에서 내년 선거도 그럴 텐데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한다. 어떤 결과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예. 여기에 아까 이낙연 전 대표를 말씀드린 것이 제가 장선철 소장께 빨리 돌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 네.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갈까요? 광주가 있지 않을까요? 땡. 어디에요? 평산 책방입니다. 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네. 자, 공통점 조국 전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 네. 이낙연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이낙연 네. 저는 이걸 내년 총선에서 일종의 굉장히 연대 효과 어떤 그 동력으로 작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러한
어떤 신당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연대의 꼭지점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평산 책방이죠. 꼭지점이라기보다는 버팀목 뭐 네. 이런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지금 정치권은 뭐 양양자 신당, 금태섭 신당, 뭐 정의당도 제3당 창당 네. 얘기하고 온갖 시나리오들이 다 등장해요. 신당 창당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합쳐져야 될 텐데 과연 그거를 엮어낼 수 있는 분이 또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그 신당 얘기가 여기저기서 마구 나온다는 얘기는 마구 나오는 거 모든 것이 다 별로 힘이 없다는 얘기고 네. 힘이 있으면 한 얘기만 쫙 나와요. 그렇죠, 그게 네. 아니니까 별로 힘이 네네. 없다는 얘기고 대신에 반대로 여기저기서 마구 나온다는 얘기는 기존 정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너무 때문에 많습니다. 네. 그냥 얘기, 아직은 좀 시끄러운 와중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장성철 신당 사람 있나요? 전 정치 안 하고요. 배 소장님 왜 그러세요? 배 소장님 신당에 도움 주세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지역에 기반한 양당 기득권 정치 체제가 변화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좀 캐스팅 보트 원내 세력을 좀 새로운 신당에게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신당이 중요한 게 역대 우리가 2016년도 그랬고 이전에 뭐 2000년대에도 그랬고 예, 보면은 뭐 예. 이해창 또 그리고 김종필도 그랬고 뭐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같은 인물도 대선 후보 급이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역대 신당에서 유의미한 뭐 원내 교섭 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자릿수 의석수를 확보했던 정당의 사례를 보면은 이 지역 거점이 있거나 그다음에 대선 주자 네, 대선 후보급 정도 인물인데 지금은 안 그 정도 인물은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선거제도 개편이 정말 되느냐 안 되느냐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변수인데 예. 아직은 다 오리무중입니다. 오리무중. 예. 여기까지 할까요?